배구라는 종목이 다 그렇겠습니다. 네. 특히 여자부에서는 이 흐름 자체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흐름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자 경기는 특히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달리는 장영은. 박정아 오랜만에 공격 시도. 네, 브로킹 맞고 나갔어요. 블러커 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상공사의 수비력이 그것을 받쳐준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내려 꼽는 서브. 백토스 멀리 오른쪽 후위로. 김산이 오른쪽 선택. 중앙 쪽에서 비껴 때렸습니다. 김진이. 한수지. 오른쪽 백어택. 김희진 쫓아갔어요. 살렸는데요. 다시 3단. 네, 김희진 선수의 수가 네. 있겠습니다. 지난 현대건설전에서도 레프트로 뭐 워낙 그렇게 높은 선수니까요. 예. 김희진 높게 떠올랐습니다. 네. 김희진 선수도 점프력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헤일리 선수가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대1 상황이어도 네, 확실하게 자신의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많이 흔들리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 흔들렸었거든요. 백록화 어려운 자세로 때려봅니다. 김희진의 개인 시간차. 벌써 2세트에 2득점. 그렇습니다. 수비에서 2단 연결. 전체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은행이에요. 지금 투스텝으로 갔는데도 타점이 이 정도로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차. 김진희의 리시버 킥 오픈 단독 가로막기 득. 김희진 서브했어요. 안쪽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오늘 IBK 기업은행의 세 번째 서브 에이스. 아 지금 네. 두 번의 랠리인데 백목화 선수가 말 그대로 좀 순환을 겪고 있고요. 그렇죠. 서브를 백목화 선수에게 집중해서 넣고 있는 예. 기업은행 선수들이거든요. 백목화 리시버. 체일리 경쾌한 스텝.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서브 에이스. 경기 자체를 굉장히 여유있게 풀어가고 있는 기업은행입니다. 2세트 점수 8대3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성입니다. 팀의 색깔이 정확하게 나타난 그래프네요. 예, 극명하게 대비가 됐습니다. 케일리 회전만 많이 넣었고요. 김산이 한수지 360도 턴 오른쪽. 아, 잘 보네요. 남지현 리베로. 박정아 다가가면서 때립니다. 잘 받았습니다. 아 그러나 토스가 틀어졌어요. 2단 맥마헌. 네 살렸어요. 3단 한수지. 그러나 공격 기회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아~ 무회전 서버 한수지. 킥 오픈 이번에도 수비가 됐어요. 맥마헌의 오픈 스파이크 어택 커버 남지현. 방향을 곧바로 틀어줬습니다. 빠른 대처 김희진. 김산희 선수의 경기 운영 능력이죠. 브로킹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센터 브로킹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반대쪽으로 지금 토스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토스의 정확도가 뭐 정확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선수들이 훨씬 더 손쉽게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의 질을 보면 회전이 거의 안 먹습니다. 김산희 그렇죠. 선수는. 아하. 아 충돌이 있었습니다. 다시 득점 기회 언더토스로 김희진 철입니다. 지금 한숨을 내쉬고 있는 김희진 선수인데 네. 가슴을 지금 쓸어내렸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1대1 상황이었는데요. 예. 언더로 2단 연결이 됐거든요. 그냥 툭 브로킹을 보면서 때려냈는데요. 그게 맞으면서 바깥으로 튀어나갔어요. 오랜 낮고 빠르게 케일리 백어택. 김희진 오른쪽. 김혜란 선수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공격 준비 발사합니다. 중앙쪽 기습적인 푸시.
마이볼을 외치고 있습니다. 김산희 제자리 점프로 주먹으로 살짝 튕겨져 냈고요. 테일리 힘을 모아서 칩니다. 가로막게 득점. 네. 상대 주공 격수에 대한 브로킹의 가담 능력, 기업은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일리 선수의 그 공격할 때 브로킹하는 선수들이 지금 다 따라와서 브로킹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감독 입장에 팠었거든요. 스파이크 서브. 오른쪽 이동 공격. 선마코 안쪽. 아, 참 많이 뛰네요 오늘 김일린 선수. 네. 그렇게 또 김산희 선수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수들이 움직이는 곳으로 김산희 세터가 지금 잘 나눠주고 있고요. 예. 그만큼 공격수들은 또 세터를 떨어지는 서버 테일리 때립니다. 김희진 레프트 공격. 직선인데요. 빈 공간을 이렇게 뺍니다. 그렇습니다. 맥마우 선수가요 시즌 초반에 사실 수비가 거의 되질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갈수록 또 수비까지 되고 있는 맥마우 선수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즌 도중에 선수들이 수비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요. 네, 훈련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터스 최선화 오른쪽. 김희진 수비수 잘 커버가 됩니다. 백목화의 도약. 맥마우 수비 놀라울 정도입니다. 때렸어요. 득점. 네. 김희진. 지금 김희진 선수가 왼쪽에 가 있거든요. 헤일리 선수의 공격을 브로킹하기 위해서 왼쪽에 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수비가 됐을 때 2단 연결, 그다음 오픈 공격에서도 굉장히 좋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는 김희진 선수입니다. 스코어 3-1. 맥마호 목적타. 분명한 개인 시간차. 높게 뛰었습니다. 김희진 쏩니다. 때렸습니다. 아하, 브로킹 사이로 들어간 김희진 선수의 공격이에요. 좋아, 지금 한수지 선수 몸에 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남준 선수의 멋진 디그였고요. 네. 오. 뚝 떨어지는 서브. 김산희 받쳐놓고 중앙쪽 파고듭니다. 득점. 네. 아, 모처럼만의 김희진 선수가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가지면서 공격을 성공을 시킵니다. 김산희가 중앙쪽을 선택하면서 공격에 물꼬를 터줍니다. 공 밑에 들어가서 공격을 할 수 있게. 김희진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한방. 기업은행의 매치 포인트. 네, 사실요 김산희 세터의 토스웍도 좋지만요 공격수들이 지금 같이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마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김산희 중앙쪽 백어택. 아, 김혜라 오늘 열심히 움직여줍니다. 백목화. 김산희 오른쪽을 선택. 김혜진 해결하면서 경기 종료. 그렇습니다. 오늘 김희진 선수의 파괴를 가는 공격이 마지막에 빛을 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역시 뭐 수비에서 2단 연결까지 굉장히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는 기업은행입니다. 올 시즌 여자부에서 기업은행이 여자부 최다 연속 9연승을 기록하면서 그러니까요. 현재 선두 자리도 수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은 자신의 팀이 갖고 있는 9연승의 타이를 오늘 승리로 이뤄냈네요. 예.